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5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큰애가 지적장애로 학교 엄마들이 장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다녀서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원래 박은정 교수님을 모시고는 구해줘 맘스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은 구해줘 맘스가 아니고 구해줘 내 맘의 이제 사례자를 만나는 그런 콘텐츠 2회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을 이제 제가 초기 면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래 치료 상담은 교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럼 이제 그 사례자에 대해서 조금 구독자들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까 봐요. 그, L님으로 하였죠? 네, 예쁘게. L님. 네. 사랑스러우시니까. 사랑스러우시니까. 러블리. 네, 러블리 L님. 그, L님은 저 이제 구해줘 내 마음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지인께 소개를 받아서 시청을 해주셨고요. 영유아 전문가시니까 또 이제 아이를 5명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이 어머니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지능적으로 뛰어나시다던가 그렇진 않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런 초중년의 여성이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아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5명을 본인이 계속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은 제가 책임져야죠. 이런 멘트를 계속 하세요.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되게 의연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시거든요. 그리고 남편분도 시각장애가 심하진 않지만 있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L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하고 어수룩해 보이시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성애가 발휘되면 초능력이 저한테도 막 뭐를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뭐 아세요? 뭐 아세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걱정 인형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D 프린터로 만드는 뭐 애들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꽃을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때 유행하는 그런 놀잇감이랄까? 이런 거를 다 알고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자녀가 5명이고 이 자녀가 지금 고3부터 7세까지 포진돼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의 학부형들과 관계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아이들과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같은 반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제 피아노 학원에서도 아무래도 좀 우리 막내가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엄마들이 본인 아이 더 봐줄 수 있는 시간에 또 시간을 뺏긴다 이런 어떤 한마디로 이기적인 이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 엘 님도 약간 다혈질이세요. 맞아요. 그리고 화를 참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좋게 표현하면 당하고 있지 않아. 그죠?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얘기하고 나서도 잠깐 뒤돌아보면 아 내가 장애고 애 5명이나 있는 엄마한테 너무 했나 이렇게 반성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기 전에 그냥 가서 억울함을 바로 그냥 표현하시니까 또 싸움이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랬던 자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더 외로워지고 이제 거기는 팀이 있으니까 항상. 네. 근데 이 엘림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가족사를 들었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도 이 생아리만큼 폭력에 많이 노출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의 양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모래 치료할 때도 또 나오지만 나왔죠. 네. 네. 나와서 또 길러주시는 할머니한테도 많이 맞으셨고 그렇죠. 또 그렇죠. 동네 아이들한테도 맞았고 그렇죠. 나중에 일하러 갔을 때 또 일터에서도 여러 그렇죠. 명이 또 집단 구타를 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또 너무 많이 맞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통함이나 분노도 많이 쌓여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으로 되기도 했는데 엄청난 생존력을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나가서 가출을 하셔서 제가 하셨죠. 네. 제가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기르셨는데 그렇죠. 할머니가 처음에 맡아주신 것만 해도 사실은 참 고마우시지만 그 우리 엘림을 보면서 집을 나간 또는 하늘나라로 간 아들에 대한 분노를 엘림에게 다 투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엘림이 외모가 또 본인 어머니랑 좀 닮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엘림에 대해서는 대략 기본적인 가족 관계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네. 박 교수님께서 이제 모래 치료를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제 모래 사진과 모래 네네. 피규어들을 보고 네. 조금 얘기를 나눠가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모래 놀이는 그 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네. 네. 그러면 한번 만져보시면서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칠고 부드러워요. 아, 거칠고 부드러워요. 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떠오르는 거요? 네. 사람이나 사건이나. 내과에서 놀았던 거? 아, 어렸을 때? 네. 네. 모래 있는데. 아, 어땠어요, 그때? 내과 있을 때? 그때는, 놀을 때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잠시 잊었으니까요, 집을. 집을? 네. 집이 어땠어요? 집이요? 네. 제가 3살 엄마가, 아빠가 13살 때 돌아가시고요. 아, 그러시구나. 아빠가 네. 3살 때 돌아가셨구나. 네. 네. 엄마가요. 네. 3살 때 저희, 나랑, 우리 오빠랑 남동생이랑 놓고 할머니한테 놓고 혼자 네. 나가고 재혼을 했거든요. 아, 엄마가 네, 그 당시에는 재혼한 줄 몰랐었는데요. 네. 재혼을 해가지고요. 네. 저희 이제 버리고 갔어요. 네. 할머니랑 이제 컸는데요. 할머니가 맨날 저를 이제 때리고요. 아이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화풀이를 저한테 다 한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면서 불을 떼잖아요. 그 이만한 쇠에 부직갱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화가 나면은 저를 네. 이제 때리려고 그걸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맨날 도망가고 아이고. 오빠도 막 맨날 때리고 삼촌들도요 맨날 와가지고요. 지네들이 양말이랑 빨지 나한테 시키고요. 네. 어리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네. 인지 능력도 안 되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요. 네. 제가 그때는 말도 못하고 네. 말을 더듬었거든요. 학교 가서도.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학교를 갔는데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한 30분 정도 걸어야 돼요. 버스가 없어서요. 네. 그럼 가잖아요. 저보다 어린 애들 있죠. 7살 뭐 이렇게 어린 나보다 7살 더 어린 애들도 그랬던 것 같고 저를 막 돌멩이 던지는 건 기본이고요. 깍대기 갖다가 저랑 남동생이랑 괴롭히려고 막 계속 걔네들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네. 산으로 갔는데도 네. 피해서 갔는데요. 네. 남자 세 명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저희 납치한다고. 죄송해요. 근데 내가 이제
내가 엄청 악을 쓰니까요. 납치를 못하고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주더라고요. 진짜 똑똑했네. 살려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아마 이런 상담도 네. 받겠다고 네. 손을 들고 그렇게도 도움을 적절히 받고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지혜의 힘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모래놀이 치료할 때는 내 남자한테 처음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물어보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손을 댔는데 엘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예전에 놀던 냇가가 생각난다. 하나하나 우선 동물 피규어 중에서는 아까 언급한 그 본인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그런 학병이나 이웃들을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나한 호랑이 되게 공격적이고 싸나운 예, 피규어를 예. 가져왔군요. 그리고 또 호랑이 옆에 사자 피규어를 뒀는데 사자는 항상 부지깽이를 들고 본인을 이렇게 체벌하려고 쫓아오는 할머니. 예, 그래서 그 사자와 호랑이의 거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하려고 했던 부분을 같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큰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큰아들과 자기에게 뭐라고 했던 그런 어떤 이웃들에 대한 상처가 크셨던 것 같아요. 고3인 제일 큰아들을 가장 어린 사실은 생활 연령으로 보이는 것을 피겨로 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수님 사실은 우리 큰애가 제일 큰애지만 제일 애기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애기 같은 큰애 옆에 있는 정말 호랑이, 사자 본인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공격했던 분은 할머니였잖아요. 그 사자와 그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던 호랑이 거기 부근에 큰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 엘님에게 그 큰아들은 굉장히 동일시된 존재인 것 같아요. 아들을 상징하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했어? 그쵸, 울고 시려고? 있는 본인 큰아를 얘기하면 열을 흡수한다는 표현이 맞는 내 남자예요, 그죠? 그렇고 뭔가를 얘기하면 굉장히 뿌듯해요. 그냥 바로바로 딱 적용하고 결심하고 네, 순수하죠. 너무 순수하게. 그리고 그렇죠. 또 그 결심하고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혜택이 얼로 가겠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바로 가죠. 그러니까 너무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다섯 아이의 엄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만나려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이분을 만났는데 내가 얘기를 해줄 때마다 그 자양분을 아이들이 다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람이.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기쁘고 그리고 또 이 그냥 너무 존귀하고 네, 귀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웃이 없었는데 좋은 멘토가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지? 아 그래. 네, 근데 나도 진짜 어떻게 그렇죠. 이 여성은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하자면 정말 학대. 살아내야 되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막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아이들 다섯 명을 낳고 또 다 네. 책임졌잖아요. 한 명도 잃거나 누구한테 맡기거나 이러지 않고 다 본인이 책임지고 네. 그죠? 지금도 어떤 엄마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잘 길러내고 있고 이런 게 진짜 경이스러워요. 경이스럽죠. 예, 정말. 그래서 지금 사자 호랑이 나왔고 네. 애기 같은 첫째 아들 나왔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그리고 이제 네. 정말 절묘하게 정상인 자녀들은 정상인 어린이로 딱 그냥 그 예. 사람 피겨로 나왔군요. 나왔고 재미있는 게 우리 엘림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많고 인정 요구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본 주 양육자로부터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공안주 대표님, 소장님 저 세 명이 일단 한꺼번에 종합선물센터로 투입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본인이 원래 케어 받았어야 할 나이로 퇴행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네. 뭐냐면 그 나이에 여자 꼬마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죠? 키티는 늘 좋아. 우리 엘님이 모래에서 놔서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예쁜 정말 키티 피규어를 놓고요. 이렇게 자기도 예쁘게 당당하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본인 키티 옆에 이제 얼룩말 정말 멋지고 이렇게 딱 서 있는 얼룩말을 뒀어요. 그래서 그 얼룩말은 남편 같다. 걱정되는 부분이 다른 워낙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우리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거울 자체가 꼭 백설공주의 마귀가 나오고 마녀가 나오는 그런 거울처럼 엘림이 바라보는 세상은 자기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말만 할 것 같은 세상이라는 내적 준거 틀이 구축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소장님과 제가 하는 상담을 통해서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고요. 그 거울에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씻어내고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엘림의 장점 그리고 사랑스러움 그리고 자원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새로 구축하도록 너무 좋다. 저희가 거울이 돼야 되는 열심히 거죠. 열심히 해주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네. 닦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모래상자 거울을 통해서 본인의 과거를 먼저 보고 네. 예, 쏟아낼 부분은 쏟아내고 예, 새살이 돋도록 이제 우리가 도와줬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의 자가 치유 능력이 제일 좋으시고요. 네. 저희는 그냥 옆에서 같이 네. 동반자가 되어드렸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1회에 저희가 네. 이제 제가 했던 초기 면접 상담과 우리 네. 박은정 교수님이 했던 이제 모래 치료를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또 한번 2회에서 또 두 번째 모래 치료 상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네. 1회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눕혀놨던 하단 여성과 눕히셨던 경험을 주고 나중에는 세워요. 근데 그냥 힘없이 세우니까 세우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 A씨가 모래 속에 숙이 생겨난다. 그게 모래를 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본인 자신을 힘있게 세우는 건 없어졌던 내 자신은. 네.